자, 52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요거를 잘 봐야 된다.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죠. 틀린 거. 첫 번째,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없도록 한다. 어?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가 소방 펌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어떻게 해야 돼? 업이 아닌 오타죠? 있도록 해야지,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흡수의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라. 맞잖아요. 이래야 맞는 거지. 흡수운의 수심이 0.5m 이상이다. 그렇죠? 지면부터 낙차가 얼마야? 4.5m 이하이다. 이렇게 되죠. 낙차는 4.5 이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쭉 내려와서 여기 흡수분의 수심,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0.5m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4.5m 이하에 되고, 그렇죠? 자, 위쪽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맨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홀. 그러면 이렇게 원형 맨홀이나 사각형 맨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한 면의 길이는 뭐냐? 0.6m 이상. 직경으로 따져도 0.6m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자, 여기서는 몇 번이 되느냐? 바로 4번이 됩니다. 4번. 만약에 이게 이제 오타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답이 두 개가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단 발표 답은 이걸로 돼 있으니까 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이렇게 예, 있어야 되죠. 자, 그 저수조 기준 보면 낙차가 4.5, 흡수분의 수심,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흡수의 지장이 없도록, 자 그리고 한 면의 길이나 자 직경에 관련된 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자 과거에 이제 점검 실명제 출제가 됐었죠, 저수정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53번 보면 특수 가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특수 가연물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보면 볕짚류 면화류인데 면화류 200 이상, 그죠? 면화류. 그다음에 넝마 종이는 넝종 사볕 천이잖아요. 넝마 종이석이 볕짚류 사류 1000. 그러니까 볕짚류니까 얘가 얼마나 돼요? 1000kg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있는 그 표 있잖아요. 표, 별표 해설에 있는 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자, 면이 나대사, 넝종사볕 1000, 가고 3000, 가연성고체가 3000이고요. 그 다음에 석탄, 목탄은 많이 있죠. 가연성 액체가 2세제곱미터, 액이세, 그죠? 성목만 액이세. 목나, 목재용품 나무구석이 자 10세제곱미터. 합성수지로 이제 발포시킨 거, 자 뭐에 20세제곱미터. 그 밖의 것은 3000kg. 해서 자 반드시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자, 54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벌칙 기준이에요. 가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 벌칙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 벌칙이 제가 봐서는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금액도 많고, 그다음에 내용도 많고 그래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큰 거 위주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뭐 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되겠죠. 왜냐면 다른 것들 맞추시면 되니까. 자, 첫 번째,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 조사 관계 공무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비밀 누설했잖아요. 여기는 얼마예요? 이제 300만 원 이하죠. 30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 화재 진압 구조 구급활동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다. 그렇죠? 위력을 써서.
특, 소방 특별 주사를 거부방에 기피를 했다. 화재 경계 주구 안에서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난 명령 위반한 사람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4번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